안녕하세요. 경기 삼대개구 예원교회 송탄지교회 김병규 안수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수 간사입니다. 2021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원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원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원교회가 본당 헌당이 조속히 드려진다면 전 세계에 전도와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절려져지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인 1구자 퍼스트 무브 먼저 드리기. 저희 가정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거 먼저 드리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저와 우리 권사님이 또한 구자씩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드렸나이다는 말씀 붙잡으며 또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기도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경계를 주셔서 또한 구절을 또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행복, 절대 가치, 절대 능력. 우리 예언교회가 또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며 전 세계에 모델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경기 3대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본당 헌당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경계 축복을 누리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고, 언약 붙잡으시고, 영적, 화창한 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때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의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곳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5강 다락방 전도 전략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좀 같이 볼 부분은 이제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 예비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이 감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 그리고 내가 육신 응답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누릴 수 있고 찬양을 누릴 수 있고 또 모든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감사한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의 갱신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복음에 집중,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실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정말 우리 강단에서 계속 말씀 주시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볼 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인다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뭘로 기도했습니까?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나이다.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이 이런 감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환경,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축복에 집중하시고 내게 주신 신분권세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가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뭐 육신응답 감사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감사했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감사하다.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참된 감사를 누리시면서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 현장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사단은 여러분을 포기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많은 찬송시를 지은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눈 안 뜨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고 싶다. 안희숙 여사. 안희숙 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암 걸린 게 너무 감사하다. 왜? 이제 곧 있으면 천국 갈 거 아니냐? 너무 감사하다. 막 기뻐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뭐 안 나도 감사한데 이번에 또 병이 낫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 회복, 감사 집중.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질병 주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 병을 주셨겠습니까? 그 병을 하나님이
무슨 우리 성도님을 막 미워가지고 좋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잖아요. 이 문제, 이 질병을 통하여 더 주를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그런 가장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 뭘 봤었죠? 전도자의 생활 기초. 아, 날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음의 플랫폼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날마다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내가 누려지면 된다는 것이었죠. 제가 이제 집 그림을 그려드렸죠. 집 그림.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 뼈대가 이 성령 인도라고 그랬습니다. 강단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받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그다음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미션이고 또 다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기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12가지 문제가 이 땅의 문제다. 그럼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린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답을 모르니까요. 문제도 몰라요. 예. 자기가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알려주고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라. 예. 문제 답을 알려줘라. 이제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다락방 전도 전략.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도도 전도는 더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이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명심하시고 회복하는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전도하면 되고 어떻게 내 현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가서 그 다음에는 제자 삼아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는 너희는,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사역자. 말씀사역자. 가서가 뭐죠? 현장. 가서는 이건 말씀 장소예요. 말씀운동 장소. 제자 삼으라. 이거는 뭐냐면 말씀운동 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지 말고 딱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누리고 이제 말씀 들고 장소 정해서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요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갈등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성경대로 안 하면 이게 될 듯 될 듯하다 안 되어지고 자꾸 한계 부딪히고 지나고 보면 제자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성경대로 안 하면 제자가 남지 않습니다. 뭐 한계 오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내가 영접 많이 시키고 내가 뭐 교회 많이 데려오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나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영접 잘 시키는 제자? 교회 잘 데려오는 제자? 일 열심히 하는 제자?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냐? 내 대신에 현장에서 다락방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왜? 왜? 말씀운동만이 현장을 살릴 길이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살릴 길이니까, 237 살릴 길이니까. 그러면 내 대신 다락방할 제자, 이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뭐 영접, 뭐 말조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대신에 다락방을 하고 계속해서 재생산할 제자, 이런 제자를 이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 내 사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말씀대로 인도받아 왔는가? 그래서 정말 새롭게 또 갱신하고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이나 예비 사역자 조장님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 모든 예비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제 딱 이 언약 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문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팀이 빌립보에 갔는데 가장 먼저 뭘 했냐?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팀이 빌립보 가가지고 어느 지역 가든지 뭘 했냐?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뭐 길에 가는 사람 뭐 붙잡고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바울팀이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 어딜 가든지 바울은 기도처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복음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 운동을 먼저 핀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전도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먼저 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입, 기도의 입, 말씀의 입을 크게 벌리면서 지역의 흑암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걸 꺾으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역 장악.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교구 현장에서 여러분이 우리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지역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지역 다락방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제 안산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와동이라는 지역에 제가 한 3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모든 부교역자는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서 뼈를 묻어라 강단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 강단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제가 어디에 배정이 됐냐면 그 안산에 가면 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배정받아가지고 제가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제가 총각대인데 결혼 안 했어 미혼인데 집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그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그 지역에 들어가 살았어요. 제가 강단 말씀 그대로.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심각하냐? 전국 무당집 집중도 1위. 와동이.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얼마나 무당집이 많냐? 그 와동이라는 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조그만 동네에 무당 깃발이 한 200개, 300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못 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무당촌에 산 거예요. 무당촌에 제가 3년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냐? 제가 처음에 그 지역을 이제 배정받고 이제 지역 분석을 하려고 봉고차 타고 지역을 한 바퀴 도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 무당 깃발이 펄럭이는 거를 제가 골목골목마다 골목을 보면 양쪽으로 무당 깃발이 쫙쫙쫙쫙 제가 울었다니까요. 너무 마음이 애통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죠. 지역 다락방. 지역 전체를 복음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성도가 없어요. 뭐 두 가정인가 세 가정 두 가정인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정을 제가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 거기 사시는 권사님 가정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참 뭐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분이 참 권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감은 뭐 어떨 때는 집에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아무 연락도 없이 이제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다 약속 다 해놨는데 어떤 때는 없어요 가도 어떤 때는 문 잠겨 있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냐? 3년 했습니다. 3년. 3년을 지속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그분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와동이란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교회 당도 세워지고 이제 교회에서 얻어가지고 지교회 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속인도 돌아오고 이제 무속인 그 철거할 때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불상 있잖아요 불상 그거 이렇게 신당 차려놓은 거 그거 제가 직접 들어가지고 던져버렸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번쩍번쩍 금칠한 불상을 들면은 가벼워요 속이 텅텅 비었거든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던지고 나서 제가 가서 뺨 한 대 때렸어요 야 이 귀신아 그게 귀신은 아니지만 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자가 그 무당 깃발이나 그거 만지면은 그 사람은 죽는답니다 귀신이 해코지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끝났으니까 막 다 갖다 던져버리고 막 그랬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그 권사님, 제가 다락방에 있던 그 권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 딸이었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 무당 출신이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분 자신도 좀 시달렸겠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3년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무당들이 많으니까 무당 전도 팀이 돼버렸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지역을 품고 지역 다락방 정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지속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고 조금만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보면서 재밌다니까요. 정말 정말 재밌다니까요. 예.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락방 전략. 다락방 전략의 실제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역 다락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역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성도님하고 내가 다락방해야 되겠다. 이분이 이제 조장이 되죠. 이분 집에서 집이나 혹은 뭐 가게나 뭐 이런 데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개인 다락방이 아닙니다. 개인 다락방이 아니고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지역 다락방. 근데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냐?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네,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강단 말씀.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의 입을 벌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조장의 기도 제목, 사역자 기도 제목, 지역의 기도 제목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전도 대상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계속. 예. 절대 중요한 거 키는 절대 조급하면 못합니다. 예. 조급하다는 거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예요? 사역자와 조장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행복 누리고 같이 기도응답 누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지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불신자가 한 명 왔어요. 불신자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요 불신자가 지금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잖아요. 기초가. 그러면은 요 사역자하고 조장이 같이 이 불신자 가정으로 들어가서 개인 양육을 해줍니다. 개인 양육. 그게 이제 겉에 쓰는 게 EBS 개인 양육이에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누가 왔냐. 아이고 이거 교회는 전에 다녀봤는데 이게 복음이 없네. 이런 종교인이 왔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던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이 사람도 너무 기초가 약해. 그렇죠? 그럼 이제 같이 또 가가지고 그 사람 가정으로 가서 개인 양육. 쉽게 말하면 복음 과외를 해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사역자하고 조장이 같이 갑니다. 같이. 그러면 이제 쭉 들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요 사역자는 나와요. 사역자는 빠져. 빠져. 그러면 요 조장이 이제 말씀 사역자로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이번에는 사명자가 왔네요. 근데 이 사명자는 보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게. 뭐 가게 하면 꼭 사명자냐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제자로 세워지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불신자가 와요. 굉장한 황금어장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사역자가 조장하고 같이 요 가게로 들어가 가지고 개인 양육을 따로 해 줍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요 사역자가 또 빠져요. 그럼 요 조장이 혼자서 또 개인 다락방.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조장이 뭐가 됩니까? 이 조장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 이렇게 지역 다락방 하나에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아 이렇게 빨리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요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3년 지속하자. 일단은 뭐 계속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예, 제가 약속할게요. 왜?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틀림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지역 다락방이 하나가 세워지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고 사단은 이제 울고 불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역에 한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 끝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마귀가 통곡하는 거예요. 짐 싸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팀사요. 팀사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장사역자들은 따로 미션홈에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포럼하고 삶을 치유하고 방향 주고 그 다음 뭐예요? 어? 여기 산업인이 왔네? 이게 뭐예요? 전문교회. 그러면 처음에는 두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점점 꾸물꾸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확산이 되면 이게 뭐예요? 지교회로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세워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또 캠프를 해요. 캠프 한 달에 한 번은.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있는 게 그런 거 있죠. 이 속에서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가만두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는 종합적 축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역 다락방, 이 지역 다락방을 놓고 지역마다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원에 또 화성에 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백옷이라는 저 시흥 쪽에 있어요. 그 지역. 그 다음에 안양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또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곧 시작할 이 2차 집중훈련은 작년에는 신청자를 받아서 이제 소수 집중으로 좀 강하게 했다면 이제 이번에 하게 될 2차 집중훈련은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요 훈련은 뭐냐? 마가 다락방 집중훈련.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훈련은 이제 예수님이
그 열한 제자하고 집중하신 거고, 요거는 이제 120 성도가 집중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걸로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전 성도 다 참여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산업은 헌당 위원장이다. 우리 강단에서 선포된 것처럼 이제 헌당,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헌당 위원장으로, 우리 가정과 산업을 헌당 위원장으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 잡고 이제는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도받을 때 우리 공동의회 때도 이제 나왔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빚이 이제 100억대 세 자리인데, 우리가 3월 말까지 이 퍼스트 무버, 정말 이 언약 헌당 위원장의 언약 붙잡고 이제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올인할 때 세 자리가 이제 무너지고 두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안 해도 교회의 일반 재정, 매주 들어오는 헌금으로 그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 헌당 이 부분에, 아, 내가 헌당 위원장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되냐,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은 다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본당 헌당 이 퍼스트 무버에 참여를 안 하신 분이나 가정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리스 될 때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9 숫자대로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1인 1이니까. 1인 1구자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한 구자를 하신 분도 이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식구가 지금 세 식구인데, 네 식구인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것은, 어떤 가정은요, 어떤 성도님은 불신 자녀들 이름으로 다 했어요. 이게 보세요. 예, 불신 가정, 저 자녀들, 가족 이름으로 다 했다니까요. 저 본당 헌당을. 제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불신자를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경제 축복을 받을까? 근데 이 사람 보면 별로 믿음도 좋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경제 축복 받지? 제가 가만히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좀 물어봐 이런 거를. 이제 공통점이 뭐냐? 자기 신앙은 흔들흔들한데 자기 부모가 뭐 이렇게 교회 헌신을 많이 했다거나 막 성전 건축에 굉장히 막 헌신 많이 했다거나 이런 가정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 이 경제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신이 내 이 현세의 100배 축복받는 건 물론이고, 내 자녀들이 정말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길이구나.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도하면서 헌신하는데 기쁘더라고요. 예, 기쁘고, 앞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작정한 거를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다 했지만 압도해야 되겠다. 계속. 네. 헌당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다락방.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지역 다락방 전도운동 다 좋습니다. 가장 시작은 뭐냐? 나 홀로 다락방이에요. 가장, 그럼 이거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은 예배고, 예배 승리하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홀로 다락방이에요. 절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렵냐?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왜? 강단 말씀에 은혜만 받으면 이건 되어집니다. 예,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영적 싸움 싸우시고 계속 흑암 꺾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승리하시면서 정말 나 자신이 살아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되어서 이 무너져가는 지역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지역에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펼쳐서 지역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 승리하고 또 홀로 다락방에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할 이제 지역 다락방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보시면서 현장을 놓고 내 자신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요 사역자 수장 훈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질병 주신 것도 감사, 문제 주신 것도 감사. 왜냐? 그 속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체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 운동 펼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양한산 수원 화성교인 안주 송탄 모든 지역지역마다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지역 다락방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빌립보를 복음화했던 그런 루디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장과 사역자 팀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락방 이 전도 전략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운동이 우리 경기 3대 모든 현장 가정마다 직장마다 모든 현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섯 기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차 집중훈련 이제 마가다락방 집중훈련이 이제 시작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서 마가 다락방 임하였던 그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이 산업인들이 내가 헌당 위원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 원리스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경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숫자만큼 이제 도전하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셔서 내 개인이 백배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자녀와 자손 정말 자자 손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경제 축복을 누리며 이제 최고의 서밋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37 5천 종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제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가장 은혜 받게 해주셔서 그 강단 말씀 가지고 날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를 살리고 지역 복음하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사역자 주장 예비 사역자 주장들이 이제 나에게 어떤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왔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이제 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감사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림으로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것도 치유받게 하시고 가난 저주도 물러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제는 지역을 품고 지역지역마다 지역 다락방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제 본당 헌당과 지역 복음화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